여러분은 DC인사이드를 아시죠? DC인사이드에서 생성된 수많은 유머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고 DC인사이드만큼 남자들에게 파급력 있는 사이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DC가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여성시대가 있고 여성시대에서 만들어진 비혼남염글은 폐쇄적인 모든 여초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리고 그녀들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한국만큼 결혼이 여자 손해인 나라는 없다.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해주면 안 된다라는 글을 수백 수천 개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리고 있죠. 우리 여자들은 절대 결혼해주지 말자. 아직까지도 결혼을 해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 비혼 비출산 가보자고. 결혼은 진짜 여자가 손해다. 결혼은 여자만 손해보는 짓이다라고 말하며 결혼을 해주면 안 된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비혼녀들은 남자가 결혼하지 말자고 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쌍수를 켜고 행복해야겠죠. 여시들 남친이 동거만 하자고 하는데 이거 맞나? 내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비혼이었거든. 근데 이번 추석 때 남친은 가족끼리 보라카이에 놀러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말로 재밌긴 하겠는데 나는 친척들이랑 그렇게 못 놀 것 같아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그렇게 놀러가는 거 없이 걍 모여서 밥 한번 먹고 끝나거든. 근데 다음날에 남친이 진지한 대화하자더니 난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난 너에게 우리 엄마 아빠 친척들 소개시켜주고 대리효도 시킬 생각 없다. 서로 부모님은 서로가 챙기고 내가 원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은 하겠지만 난 동거가 좋다. 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거 있지? 존나 어이없기도 하지만 나도 비혼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 했는데 이거 내가 기분 나빠야 하는 거 맞지? 존나 야가 빠진 생각같이 느껴져서 손해보는 느낌이야. 라는 말을 하는 비혼녀가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비혼을 추구하는 여자이고 남자 역시 비혼을 추구하니까 서로 잘 맞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남충 그 자체인 듯 결혼했을 때 이득인 공덕만 누리고 나머지 불이익은 감수하려고 하는 거야. 요즘 한남들 왜 이렇게 남성성 없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결혼하자 말아 용기도 없나? 라는 식으로 비혼인 여자에게 결혼하자 말아냈다고 개지랄하는 여자들을 보실 수 있고, 남자 정관 수술했어? 라는 질문에 정관 수술 안 했고 콘돔에 물러와서 지가 맨날 확인함.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짜증나네. 정관 안 한 거면 괜찮은 여자 있으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싶다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남자가 피임에 대해서 철저한 것도 개같이 화내고 있습니다. 임신 공격이라도 해서 남자 얻고 싶은 한녀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이시죠? 꽁떡에 생활비 반반에 청소도 반반으로 해주니까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야. 어떻게 34살 여자를 만나면서 비혼인지 아닌지도 확신 없는데 동거만 하자고 말할 수 있어. 한남들 너무 야가 빠졌어. 34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책임지고 설거지하라고. 치사하고 찌질한 한남아. 라는 여자들의 절규가 보이십니까? 진짜 코미디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는 비혼녀인데도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시발 지랄난 상황이라 보면 되죠. 비혼을 하고 싶다고 웅행웅 허버허버 드릉드릉 말했던 한녀께서는 나이 34살 처먹자마자 우웅 생각해보니까 나란 여자 사실 결혼해서 설거지 당하고 싶었을지도 라는 지랄을 하면서 남자가 비혼하자 말해서 서운하다는 우리 한국 여자. 이 세상에 비혼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혼이 아니라 그녀들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한 노처녀들일 뿐이죠.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 동거만 하자는 남친이 짜증나요. 애도 낳지 말고 동거만 하자고 말하는 남친 어쩌면 좋죠?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고민이 우습기만 한 오늘의 영상 되겠습니다. 한국 여자분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추석 때 엄빠 보러 가는 은희 기름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 너무 야가 빠졌다노. 여자는 설거지 해줘야 한다노.